네, 경제 판독 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밤이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양적 긴축이 또 어느 정도 시장과 소통이 되면서 시장은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우리 국내 시장의 금리 인상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청문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계속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잔뜩 좀 긴장을 했고 지난주부터 좀 투심이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그게 뭐길래 시장은 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지 좀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시면 좋을 네, 것 일단 뭐 같아요. 가장 크게 먼저 이제 그 통화 긴축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통화 긴축의 방법. 하나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시장에 채권을 내다 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은 어찌 보면 간접적인, 직접적인 유동성의 긴축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유동성의 긴축 방법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양적 긴축은 말 그대로 시장의 채권을 내다 팔면서 유동성 흡수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뺏어버리는, 훼손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때까지 생각을 해왔었던 금리 인상보다는 조금은 더 강력하고 빠르고 직접적인 유동성 흡수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은 급속하게 이런 말이 나온 직후부터 상당 부분 긴장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밤 미국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흡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양적 긴축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예고만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이 시작된 이후 과연 시장 내 어떤 변동성이 찾아올지 그 아무도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우려감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QT와 QE, 양적 완화와 양적 긴장 이두 가지 대립각을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뉴스나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대차 대조표가 축소된다. 대차 대조표가 늘어난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채권을 시장에 팔면 자산이 축소되는 것이고 채권을 시장에서 사게 되면 페드의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대차 대조표의 규모가 커진다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퀀티터티브 타이트닝. QT는 국채를 매도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방법. 퀀티터티브 이징은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이 테이퍼링, 여전히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국채를 아직도 매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퀀티터티브 이징 프로세스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마무리 국면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는 생각입니다. FOMC가 긴축을 선언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금리 인상 쪽에만 관심을 갖다가 퀀티터티브 타이트닝 가능성까지도 시장에 야기가 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나게 되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진행 중에 있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실적에 대한 정점 논란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 공급망 대란이 과연 해소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급망 대란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뭐니 뭐니 해도 소비 지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같이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놀랐던 시장을 이제 한 차례 좀 안정을 시키는 소통의 노력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횟수나 시기에 대해서 좀 전망치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주요 IB사의 일단 뭐 전망치 좀 살펴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3월부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이다라고 일단 컨센서스가 유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양적 긴축은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에 들어간다. 그리고 페드워치의 서베이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문가들의 어떤 서베이 결과 무려 4분의 3 이상 그리고 올해 4회 이상의 금리 인상 전망치는 절반이 넘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상황들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 주변 지표를 잘 봐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환율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선행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부분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접적인 통화 긴축 가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 물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물가, 특히나 물가는 이제 그 2%로 일단은 얘기가 됐다가 5%로 진짜 지난 2020년 10월 이후에 그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평균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좀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고용 부분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10월달 고용 지표가 4.6% 4.2%로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근데 문제는 시장의 해석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개선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급속하게 개선이 된다라면 통화 긴축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역효과의 우려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 이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꼭 있습니다. 물가 지표,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된다라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좀 그런 게 달러의 흐름에서 좀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달러의 움직임과 미국 10년물 국채의 움직임이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밤 나스닥이 1.3%가 오르고 다우지수나 S&P500도 1% 육박하는 강보합권의 마감세, 강세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에너지,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가격도 오르고, 근데 유일하게 떨어진 것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2% 가까이, 그러니까 2% 포인트 가까이 2%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역시 약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6개월을 보이면 지난 11월 말, 12월 초부터 급속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만큼 시장은 이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 국면에 상당 부분 민감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역시 지난 11월부터 상당 부분 급격하게 상승해서 지금은 다소간 조금 좀 상승한 이후에 보합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시장,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핵심 시장 주변 지표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국채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시장에는 금융시장이 있고 실물시장이 있고 대체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실물시장에서는 선행지표는 조금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라는 선행지표가 있고 그리고 대체시장, 부동산시장과 원자재, 에너지, 곡물을 보는데 지난밤 일단 원자재랄지 에너지랄지 곡물이랄지 상당 부분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 투자 심리의 안정 양상을 보였다라는 부분. 따라서 결국
환율시장, 증권시장, 채권시장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채권, 환율시장이고 그 다음이 채권시장. 그 다음이 결국 순차적으로 증권시장이 반응을 보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시차가 그리 길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율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빠른, 가장 먼저 우리한테 어떤 그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화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긴축의 시대 우리는 또 어떤 종목 좀 선별하면 좋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금융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전통 은행주들의 강세는 이어졌는데요. 작년 말 이후 외국인이 은행주를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은행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금융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매분기 실적 1조 2천억 원에 상회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분기 순이익도 희망퇴직을 제외하면 1조 원에 육박한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작년 연간 이익은 4조 4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ROE도 9.6%로 주가가 역사적 고점이던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점증하고 있는데요. 자본 여력이 가장 우수한 금융 지지인 만큼 현물 배당 이외에 전향적인 배당 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KB금융은 어제 카카오뱅크에 빼앗겼던 금융대장주 자리를 6개월여 만에 되찾았는데요. 주가는 3% 넘게 오르면서 6만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4천억 원 차이로 카카오뱅크를 밀어냈는데요. KB금융 계속해서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순이자 맞은 개선세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 은행 순이자 마진은 1.4%로 전분기 대비 4b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분기 순이자 마진은 3bp 더 추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손 비용과 판관비도 예상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연중 순이자 마진 10bp 상승에다가 카드, 종금, F&I 등 비은행 실적 확대로 올해 ROE는 1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럼에도 PBR은 0.4배에 불과한데요. 이에 추가로 주주 환원 정책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작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 지분 9.3%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의 구보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중 완전 민영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종목도 4%대 상승하면서 52조 신고가를 새롭게 갈아치웠는데요. 자, 계속 이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회사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서 경쟁사보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만큼 금리 인상 영향을 빠르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기자본 이익률도 9.5에서 10%로 높고 주가 순자산 비율은 0.37배 수준으로 다른 은행주들보다는 월등히 낮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새해 초 유망 종목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서 올해 1월에도 추가 인상이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사는 올 한 해도 이자 이익 증가에 따라서 연간 이익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금리 인상기에 주목받는 은행주들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죠. 이제 금융주를 살펴보고 왔는데 대표님은 이런 시기에 어떤 업종을 좀 더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가 바로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은행주, 인플레이션 헷지, 그리고 이자,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수혜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해서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지금이 실적 시즌이다.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실적 정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업종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은 금리 변동기, 그리고 유동성 변동기. 이때 어찌 보면 고퍼주보다는 저퍼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더라. 이러한 경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장의 평균 PR은 10.7배입니다. 유통주의 평균 PER이 9.7배고요. 음식료가 9.5배, 증권주가 4.6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캐스터께서 금융주,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증권주의 PER, 4.6배밖에 안 되는 PER,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금리 변동기에 상당 부분 유리한 고지를 나의 투자 수익률을 조금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화장품과 운송, 그리고 헬스케어와 건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건설업종 같은 경우 이제 3월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건설과 관련된 대선 공약들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건설업종 어쨌든 그 편안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니지만 지속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저평가 실적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근데 한국은행도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장에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유력하긴 한데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당장 뭐 내일 모레 이제 그 금리 뭐 인상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다양하게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 그리고 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최근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요. 120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어제 이제 그 이번 주 한은의 금통위 이야기 그리고 금통위 전망치에 대한 발표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나타나게 되면 금리 인상이 유력시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다소간 좀 하향 안정화 1195원 정도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어쩌면 상당히 유효한 이런 어떤 그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해야만 어떤 그 하는 배경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에 대한 유동성 유출을 방어해야 될 것이고 환율을 방어하면서 결국은 수입물가의 안정을 유지해야만 그래야만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부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지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안정적인 지속성장이 가능한 업종이 무엇일까? 결국은 IT와 내구 소비재를 동반한 4차 산업 관련주가 될 것이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재정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인프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헷지 업종에 관심을 갖자. 이 헷지 업종은 두 가지입니다. 원자재와 금융. 금융은 은행과 증권. 세 가지입니다. 원자재, 은행, 증권. 인플레이션 네. 해지 업종에 관심.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